안녕하세요. 안 끊겨요, 여러분? 안 끊기나? 저번에 작업실에서 했는데 되게 끊겨가지고 오늘은 안 끊기나? 잘 들려요? 안 끊겨요? 안 끊겼으면 쓰겄는데. 어우, 좋아. 그래요? 나이스. 하이 하이. 네, 아까 동안이도 차에서 라이브 하더라고요. 하이 하이. 오늘 너무 덥죠? 진짜 너무 덥던데.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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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안녕하세요. 오늘 청초예요. 오늘 생얼로 그냥 머리 감고 바로 나와가지고 형들하고 얘기하다가 브이앱을 켜게 되었습니다. 하이 하이. 너무 브이앱에 찾아오기 애매한 시간인가? 그쵸? 여기 작업실이죠. 일단 노래를 한 곡 틀자. 작업실이니까. 그래요? 괜찮아요? 주말인데 뭐해요 다들? 안 끊기면 됐어. 안 끊기면 됐어. 라디오 같다 진짜 이렇게 하니까. 저 살쪘어요. 아, 알바하면서 이 노래 틀었는데 노래 너무 좋다고 해주셨다고. 아유, 감사합니다. 멤버들이 잘 불러줬기 때문에. 지나간 밤 헷갈리기 전에 before 이 무거운 설렘 그대로 떨림 그대로 언제나 그 자리 그대로 기다릴게. 어설픈 사랑이라 지지 마요. 지치지 마요. 바라봐 주길 피우네요. 끊겨? 아, 끊기면 안 되는데. 저희 작업실 형 출근해가지고 인사했어요. 살쪘어 요새. 많이 먹었어. 이제 안 끊겨요? 오케이. 안 끊겨야 돼. 작업실이 브이앱 하기 제일 좋단 말이야. 노래도 들을 수 있고. 그쵸? 안돼 형님, 안돼. 아니 내가 그래도 뭐냐 품에나 이제 이런 걸로
소통을 그래도 좀 요새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, 그쵸? 그랬는데 동안이가 부에 완한지 너무 오래된 것 같다, 형도 좀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해. 그래서 제가 동안이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고, 아 내가 그렇게 소통하면서 이제 루아이를 품에로 만난다고 해서 이제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닌데 놓치고 있던 부분이 맞구나 하면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바로 왔어요.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줬어요. 너무 미안해요. 더 왔었어야 되는데 핑계죠. 제 핑계입니다. 제가 잘못했어요. 오늘 너무 덥던데 진짜? 와, 나 깜짝 놀랐어 날씨 보고. 앞으로 최대한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. 봄에도 더 자주 오고. 나도 루아이 일상이 항상 궁금하기 때문에. 오늘은 진짜 뭐 야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진짜 더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더워. 그치? 진짜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 물 많이 먹고. 저 잠깐 여기 출근하는 길에도 더워서 미치겠던데? 오메 강고 너무 덥던데? 이거 들어야겠다. 오늘도 재워가네. 똑같은 하루를 반복해. 여기 어디냐고요? 여기 저 작업실이죠. 형들하고 작업하려고. 그리고 연습할 거 있어서 왔다가 연습할 거 있어서 왔다가 대강아 정신 차리고 루아이 보러 가자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미안해서 바로 왔어. 나 아닌 것 같아. 에이 부에 와준 게 고맙지. 나야 뭐 못 켜서 미안하지. 제가 고맙죠. 뭐예요 주말인데 다들 브이앱 알림 떠서 거리에서 소리 질렀다고? 안돼. 아 뭐야. 그만.
조용히 조용히 널 생각하는 all the time 햇살 아래 그림자 속만 나 하자 모래 숨으로 널 봤던 거 너와 네 척하지 마 써 돌아라 위 없는 자태 마치 내게 시원한 아이 있는 게 예쁘네 또 매력이 넘치네 또 오늘도 헤매고 있는 중이야 미안해 난 알고 있어 들리는 빛은 심장은 위기해 전화를 걸어 나는 이거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고 너무 좋은 노래인데 나는 조금 부끄러워 나의 그게 부끄럽다기보다 원래 과거 사진 보면 부끄럽잖아요 그만해 그만! 멋있는 척 그만해! 그만 그만 노래는 진짜 노래 좋아 여름 이 지금 같은 더위에 딱 듣기 좋고 뭔지 알죠? 이야 밝은 노래 했으니까 유한이 것도 들어야겠다 과거 회상 지금쯤 정신 없겠지 아겐책이 아겐책이 너무 답장은 짧고 쓸게 길 잡은 개백 어째 한 줄로 끝내야 돼 아겐책이 아겐책이 너무 네 주변엔 나 같은 거 몇 명쯤 더 있겠지만 나만큼은 안 될걸 아겐책이 아겐책이 너무 떠드는 내 친구들 귀 꽉 닫고 있어 잘 어울린다 얼굴까지 덮여있는 이불 사우나에 갇혀있는 기분 언제까지 기다려 정답이 없는 널 다음 동안이 노래 들어야지 시작되면 yeah. 예전과는 좀 다른 기분이야 뭔가 특별해진 기분이야 girl 이 노래 되게 좋은 거 알아요? 같은 차를 몰아도 김동한 1집 미니 앨범 D-Day 1번 트랙 이거 뭔가 나랑 잘 어울리는데? 아 팁시 좋지 당신에겐
서로 바꿔서 무대? 우리도 그런 장난반 진단반으로 얘기 많이 해요. 다 같이 던져하자고 막 그러고 우리끼리 서로 막 보면서 안무 장난치고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. 다음 날 팁시 디데이 맥미크 초청. 어떤 것보다 갇혀 순간 쉽지가 않아. 아 이거? 이거 그 무슨 케이스 박스 이렇게 되는 그 뭐냐 뭐 포장지? 그 끈인데 그냥 손목에 찼어요. 팔찌 겸 그냥 아 나 급하게 나오다가 그래도 더울 때는 이 노래지. 여름곡이잖아. 뭐야 우리 반복된 하루에 바뀌어가는 마인 그리고 fresh한 outfit 돌아와 너 두 한마 두 하나 둘 잊어가는 from day to day. 아이고 이쁘다. 난 우리 애들 얼굴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. 재밌다. 나는 시원해서 괜찮은데 끊겨? 왜 끊겨? 왜 끊겨? 끊기면 안 돼. 안 끊긴다고. 메이데이 들어달라고요? 알겠어요. 그럼 오늘은 약간 신청곡이랑 원하는 거를 다 막 이렇게 해줄게요. 어쨌든 우리 거 트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? 그치? 북한 와 이거 진짜 하루만에 만든건데 새벽에 형들 불러내서 형들한테 진짜 형 급해요 이러면서 급해 관심 없어 그래 분수를 잘 알고 있어 달리다 보니까 이미 박 터졌어 날 보고 보면서 남이 나의 빈부야 못돼
메이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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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메이데이 Yo, Boko Boko. Let's go, Boko. 보니 생각보다 세상은 매워. Do you know about me? 항상 고민은 고민 속에 사는 날. Do you know about me? 다음엔 다음 그 다음까지 신경 쓰여 익숙한데 계속 나를 다르게 만들으려 해. 정해진 판단과 정해진 답 아니 정해진 판도와 바뀌어진 답. Look, wait, wait it 급해, made it 급해 보여주지 확실한 문제. 일일이 벗겨내 변경한 미운 비롯게 높은 미그 빛을 따라 비리 새겨두는 미임이 쓰고 가는 기적 비 Why it's so serious, what's the problem? 착각 속 거짓된 연기는 후 안 돼 이제 끝! 아 끊겨요? 어우 아쉽네 오션? 그래 더우니까 오션 갑시다 더우시죠? 하이 콘서트 생각난다? 더우니까 저 보니까 살 것 같다고요? 빠져들게 될 것만 더 바라보게 돼 막힘없이 어디든 날아가게 돼 나라 너 나라 내 발에 You're my oce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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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파도를 술래 잡기 해 조심해 잠깐 쉬었다 가면 돼 시원한 바람도 feel good 자 위아이 오션 듣고 왔습니다. 네 오늘 같이 거의 체감 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더위에는 위아이 오션이 어떨까요? 아무래도 노래 자체가 또 여름 느낌이 물씬 나고 또 시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듣기에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. 네네. 맞아 우리가 많이 공개할 일이 없어서 못 들었지만 저는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메 피어나? 이거 다음에 들려줄게 처음에 들었었는데 저는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그 위아이의 어떻게 보면 숨은 명곡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처럼 날 찾아온 너
난 이런 노래가 좀 울컥하는 것 같아. 아 노래 틀면 끊겨? 이게 스피커 통해서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겠다. 맞아요. 저도 저 그 얘기했나? 제 콘서트 때 그 시작 전에 무대 뒤에서 이제 첫 콘서트 오프라인으로 이제 루아이가 응원봉 들고 있는데 시작 전 노래로 블러썸이 딱 나오는 거야. 근데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야. 첫 곡 도화선인데. 그래가지고 와 이거 어떡하냐. 나도 눈물 날 것 같은데 벌써 이러면서. 물론 울진 않았는데. 아 끊겨요? 끊겨요? 아... 안 끊기면은 아 블리브라 노래 좀 들려줄까 했는데 끊기면은 진짜 들려줄 수가 없어. 분명히 안 끊겼는데 왜 자꾸 끊기냐. 제가 지금 순간이동해요? 아 분리불안 틀어주고 싶은데 이거 끊겨가지고 일단 혹시 모르니까 캡처 타임 할까? 작곡가님 보고 싶다고요? 어떻게 형 불러와요? 감사합니다. 저희 팀 형들까지 좋아해 주셔서. 들려주고 싶은데 진짜 이거 끊겨가지고 들려주기가 지금 어떻게 다시 들려줘? 1절까지만 들려줄게 그러면. 아 소리는 커요 작아요? 더 키워요 줄여요? 켜볼게요 그러면.
눈을 떠 믿어본 것 중 그대를 운명이라 부르는 게 내겐 제일 큰 확신이에요. 피우는 아침 네 목소리에 맞춰 나의 시간은 흐르네 마치 한람 같은 세상 속 그 안에 날 가둬줘. 이유 없는 집착이 생겨도 날 걷어줘. 내 옆에 빛이 되어줘요. 나에게 주인이 되어줘요. 시작하지 말걸 그랬나, 꿈에 두지 말걸 그랬나. 너 없이 난 안돼 이제. 이거는 진짜 비밀. 이거는 진짜 V의 볼라이만 진짜 몰래 볼래 봐야겠죠. 형들한테도 일절만 대충 공개한다고 얘기했어요. 이렇게 한 방에 공개한 적 없어. 저는 형들이 저의 장점을 되게 잘 알고 얘기해주고 끌어내줘서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입히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좀 많이 듣는 음악 면에서는 금방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빨리 들려주고 싶어 하기도 하고. 뭐 이거는 뭐 앨범에 들어가고 이런 곡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같이 형들이랑 작업한 곡이어서 트위터에 올리지 마냐고요? 어차피 올릴 거잖아요. 몰래 들으라니까. 몰래 들으라니까. 태어난 이사님인데 이 절도 들려주렴. 니니라는 귀여운 아이디를 쓰시네. 귀여운 아이디를 쓰시네. 아 맞아, 형들하고 그거 얘기해야 되는데. 사클 만들자. 형들이랑 이제 같은 계정으로 해서 우리의 음악하는 거를 최대한 이제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회의를 아침에 출근해서 잠깐 했었어서 멤버 형까지 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. 네, 스튜피드 스쿼드 형들이랑 이름? 뭐 덴투피드 이런 거 할까 생각 중인데. 엄마인데 이 절도 듣고 싶다고? 우리 엄마 이거 들었는데? 13살 어리다고요 저보다? 하, 이제 오빠가 삼촌이다.
아 이제까지 들으면은 너무 그거잖아. 작곡가님도 한번 나와주. 에이 그래도 또. 이 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안 돼요. 오늘 청초하다고요? 정말 씻고 바로 나왔어. 아까까지도 땀에 앞머리 젖어 있다가 아 너무 더워가지고 좀 형들이랑 얘기하고 좀 쉬다가. 타임? 캡처 타임 할까요? 밥은 먹었어요? 오늘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왔나? 그렇긴 해. 면을 많이 먹었네. 진짜 오늘은 더운 거 진짜 못 먹겠다. 뭐 가게는 요새 다 시원하겠지만. 일본에 있냐고요? 아니요, 저 한국에 있는데. 냉면 좋지. 냉모밀도 좋지. 최근에 먹은 음식. 비빔밥. 피스? 밀면 좋지. 저녁 모르겠는데 아직 배 안 고파가지고 브이에 끝나고 어차피 할 거 하고 그럴 거라서. 처음에 너무 더워가지고 입맛 없어. 헤드셋 포카? 주접된 주접. 생얼이냐고요? 그렇죠. 난 머리도 만질 줄 몰라. 혼자 만질 줄 몰라요. 아육대. 그러니까 날 더워서 이제 오시는 많은 이제 다 루아이도 그렇고
오시는 관객분들도 그렇고 출연하시는 아이돌분들도 더워서 엄청 고생하시겠다. 다 같이 근데 뭐 좋은 축제니까 아니야 나 살 많이 쪄 그럴걸? 우와. 저도 사랑합니다. 제가 이렇게는 애교를 못 부려서 그렇지 저도 진짜 사랑해야죠. 아 동글동글하다고? 나 동글동글해. 아 머리 좀 길렀어요. 포메에서 애교왕이라고? 근데 그거 내 말투야 진짜. 루아현정. 작업실 하니까 생각나는데 작업실 오면 석화가 맨날 그 가이드 끝나고 장난반 진단반으로 노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석화가 이제 팝송 같은 거를 되게 잘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석화의 찐 이제 이렇게 각 잡고 한 팝송 한번 다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 잘해. 잘생긴 거 아냐고요? 원래 나라면 에이 아닙니다 하겠지만 루아이가 말한 거니까 잘생긴 걸로 할래요. 루아이 말이 나한텐 법이니까. 우와 시간 진짜 잘 간다. 우리 뭐 했는데 45분이나 했네. 더운데 밖에서 하고 있는 이 듣고 있는 거 아니죠? 사람 마음을 녹여? 더워서 그런 거 아니고? 어디 가게 들어가면 바로 시원하니까 나가기 힘들어. 진짜 그 정도로도. 진짜 더워 진짜. 아육대 가면은 공기 애들이랑 하자고 챙겨가야겠다 애들이랑. 어쨌든 이제 본인이 경기하는 거 아니면 남은 시간도 있으니까 응원할 땐 응원해주고 또 이제 대기할 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. 아 원래 보이스 올리라도 하는데 너무 나 자주 못 오긴 했어. 저 더위 잘 타는 아니고 전 추위 더위 다 너무 많이 타요. 추위도 진짜 많이 벌벌 떨고 더위도 그냥 혼자 그냥 이러고 당겨. 덥다고 그냥
밸런스 게임. 나 질투 많으니까 밸런스 게임 하지 말라 했지. 근데 겨울이 좋아요. 그냥 겨울이 나는 좋던데. 눈 오는 것도 좋고 그냥 겨울 감성이 더 좋아 나는. 맨날 랩품으로 페이스타임해요 페이스타임해요 했는데 약간 페이스타임 하는 느낌이네. 근데 나는 안 보여. 아 나 투레드 활동하고 팬싸도 계속 했었고 행사도 몇 개씩 했었고 투베드 활동하고 팬싸 행사 다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뭔가 되게 오래된 것 같다. 안 본지 그치? 루아이가 뭐 하는지 궁금하냐고요? 궁금하죠. 당연히 궁금하지. 오늘 몇일이야? 토요일이잖아 오늘. 쉬어요? 주말인데? 뭐 주말이라고 꼭 쉬는 날은 아니니까 일할 수도 있겠다. 화이팅. 슬슬 노래를 틀어놓고 촉촉함을 원해? 시장화 안녕하세요. 하나가 된 순간 여전히 난 믿기지가 않죠. 아픔마저 참으며 평일에 쉴 수 있는 분들은 아 평일 아니고 주말에 잘 쉬고 일하시는 분들 진짜 더운데 파이팅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리겠지만 다 잊고 서로 손을 잡아 좋은 날이 알겠죠? 간절히 기도할래요. 너의 빛이 되어줄게. 이거 끝나면 난 일하러 간다. 세워가 우리 얘기들 좋은 날이 오고 여기서 노래 부르고 일하는 게 재밌어 나는. 요새 그렇게 일 많이 안 했어요. 진짜 많이 안 했어요. 저도 잘 쉬었어요.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. 싫은 말 안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믿기지 않아 일부러 좋은 것만 보내 괜시리 다시 첫 걸음을 내딛네. 나 혼자인 게 싫었었나 봐. 이유 없는 고마움은 없고 함께 해준다. 여섯 번째 별 같이 이겨내는 걸로 미리 이제 일본 앨범 버전으로도 나오잖아요? 일본어 앨범 새롭게? 좀
애들이 이제 많이 부르다 보니까 더 잘하더라고요. 다 더 잘했어. 동안이랑 석화는 진짜 밸런스가 좋고 음가도 되게 좋고 좀 고음도 시원하게 나오는 편이고 좀 단단하고 용화는 되게 음을 찍을 때 되게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? 노래 부를 때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. 준서는 가성이 진짜 이쁘고 진성에서 가성을 갈 때를 녹음하면서도 몰입을 잘하는 것 같아. 요한이는 요한이 특유의 애절함이 진짜 감동을 주기에 최고다. 저는 그냥 안녕하세요. 이제 가야지. 이제 나 간다. 아, 오늘 거 그 이제 곧 다시 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곧 올라오게끔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에 생각보다 뜬금없는 시간일 수 있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다들 화이팅. 주말 화이팅. 일해도 화이팅. 놀아도 더우니까 화이팅. 나에게 힘을 줘. 나에게 힘을 줘 제발. 수고하셨습니다. 댓글 꼬물꼬물 읽어야지. 밥 챙겨 먹고 바이바이. 고마워요 와줘서. 다들 쉬엄쉬엄하고 오늘도 증정 완료.